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사랑이 넘치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63편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비판의 시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비애와 연민에 빠지기 쉬운 처지 속에서도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고자 했습니다. 표제를 보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당시 다윗이 왕의 신분이었음을 보여주기에 압살론의 반역으로 인해 요단 동편으로 피신하며 유다 광야에 머물렀을 때 기록된 시인 것 같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영육간에 매우 곤고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광야를 자기의 송소로 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유다 광야는 예루살렘과 사해 사이에 있는 황량한 불모지입니다. 이러한 곤고한 환경 속에서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절망의 땅에서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성도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처럼 광야에서 물을 찾듯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윗이 거하는 광야와 같은 척박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그렇게 우리의 본질을 요구합니다. 광야에서 물을 찾는 사람만큼 간절한 사람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이와 같아야겠습니다. 비록 그가 거한 곳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환경적으로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곳이지만 다윗이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주의 인자하심이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나의 손을 들어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을 때와 같은 영혼의 만족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누린 자는 입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침상에서도 주를 기억하며 묵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자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항과 관계없이 주님을 가까이 따를 때 주님은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비록 우리의 사항만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유익이 되지 않은 것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삶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면 질수록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소망하며 사는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을 친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 광야는 절망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광야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음으로 신뢰하며 이 하루도 살아가십시오. 다윗이 압살롬이라는 반역의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살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의 인자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기도할 때마다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절박함으로 물을 찾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을 때 우리 역시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앞에 좌절하기보다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의 인생이 나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매일매일 삶의 현장이 가난하고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기에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